예, 새로 열린 축복 방송을 시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는다라는 말을 잘합니다.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냥 쉽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구원받는 것도 엄청나게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 말이요? 쉽다고 했다가 어렵다고 했다가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거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하고 읽어보고 깨닫다 보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믿음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나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 중요한 믿음을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향하여 여러 번 책망하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어떤 때 책망을 하셨고 어떤 때 꾸중을 들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보면요, 다른 때에 주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진 않았고요,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자들을 꾸지람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고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과연 우리도 주님 제자로서, 주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꾸지름을 듣지는 않는 그런 믿음을 갖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염려하는 자들에 대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육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입을 것인가, 이 생활의 문제 아닙니까? 이 생활의 문제가 우리로서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먹고 사는 거, 입는 거, 어디에서 잘 것인가 하는 생활의 염려는, 생활의 문제는 저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뭐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뭐 태어날 때부터 입에다 이빨도 나기 전에 금수저를 잇몸으로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그런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은 누구나 다 먹고 사는 문제는 현실로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한마디 딱 책망하시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적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우리가 한글로 번역해서 이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그 원문의 단어는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이 본문의 뜻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쉽게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쉽게 믿지 않는다. 두 번째는 믿음이 부족하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뜻 중에서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생각해서 번역을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말을 선택해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은요, 양이나 크기가 적다 할지라도 기능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을 하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을 간다고 칩시다.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서울역에 가서 KTX 열차를 타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것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빨리 가려면 김포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그죠?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나 그거나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가는 법은 열차를 타고 새마을 열차를 타고 과거에 통일호 무궁화 열차를 타고 가도 부산은 갈 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래 잡으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도 부산은 갈 수 있겠죠. 아니 옛날처럼 말을 타거나 걸어가도 한 달이 걸리든 보름이 걸리든 부산은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걸어가나 어쨌든 부산 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적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제 올리고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만약에 쉽게 믿지 않는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그렇게 번역한다고 얘기하면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삶의 필요로 인하여 염려하는 그 사람은 쉽게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부족하다고 번역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데 어떤 커트란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운전면허 시험을, 필기 시험을 보는데 합격 커트라인이 60점이면 합격이고 59점이면 불합격인데 예를 들면 우리의 믿음이 적다 하면 60점이 되지 못해서 59점 이하라는 뜻입니다. 합격했다는 겁니까? 불합격했다는 겁니까? 불합격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기준도는 어느 커트라인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커트라인에 도달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 커트라인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 말이 믿음이 적은 이런 뜻입니다. 부족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삶의 염려로 인하여 6장 30절에 나오죠. 6장 24절부터 오늘 본문 35절까지 말씀인데 34절까지 말씀인데 그 내용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면 삶의 염려로 인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대하여 염려하는 그 사람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준, 쉽게 얘기하여 커트라인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쉽게 믿지 않는 자들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는 것과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이제 많은 청중들이 따라와서 말씀을 듣는 산상설교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날 또한 저와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삶의 필요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절대로 합당하지 않은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는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만약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살까, 어떻게 해서 이 처자식을 먹여 살릴까, 이거에 대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한다면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쉽게 믿지 않는 당신입니다. 혹은 믿음이 부족하여 커트라인에 들지 못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것에 대하여 염려,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 본인 능력으로 본인이 노력해서 본인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삶의 필요를 충족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들에 들풀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를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대하여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실 것입니까? 결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 아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에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이나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구하지 말래요. 근데 왜 자꾸 구해요? 주님은 이런 거 가지고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 돈 주세요. 하나님 나 뭐 먹을 거 주세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맨날 이거 가지고 하나님에게 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약속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그런 것까지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편하게 믿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그냥 두 다리 두 팔 쭉 뻗고 편하게 주무시고 편하게 사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 가지고 근심 걱정 노심 초사하면서 밤잠 못 이루고 꿍꿍 고민 근심하시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내 미래에 대하여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로 인하여 염려한다면 그가 누구이고 그가 어떤 직분을 가졌고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 평가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쉽게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는 쉽게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은 부족한 상태이므로 그 사람은 칭찬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책망만 받게 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믿음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먹고 입고 사는 것을 걱정하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밤잠 못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무엇이 언제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다 준비해 놓고 계시면서 때가 되면 공급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직 공급받지 못했다면 때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믿고 감사만 하시면 될 줄을 믿습니다.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공급해 주심을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